미나상, 고온니치와. 자, 지금쯤이면 바쁜 기말고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겠죠. 지금부터는 또 여름방학을 위한 계획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실 것 같네요. 자, 이 정도 시점에서 지금 재학생들 여러분들을 위한 여름방학, 일본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잠시 길라잡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말고사를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정말 주요 과목들, 수학, 영어 굉장히 많았죠. 그 속에서 일본어의 암기까지 하려고 하니 정말 부담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방학이야말로 실은 일본어를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어휘 확보를 해놓고 문법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때 시험 대비가 전 과목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여름방학 우리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해 드릴게요. 바로 어휘 암기입니다. 자,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시면서 외웠는데 다 까먹었고 이렇게 안 외워지고 어휘를 모르니까 문법도 하기 싫어지고 이런 도미노 현상이 좀 있었었죠. 따라서 방학 동안 어휘 암기만 어느 정도 해놓아도 문법이란 단기간에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루에 5개씩 어려울까요? 정말 쉽겠죠. 교과서 하단 부분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뭔가 오늘은 왠지 외우고 싶어지는 단어들, 뭔가 입에 편안하게 발음되는 단어들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5개씩만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한자 써보기인데요. 각 학교들마다 선생님께서 한자를 시험에 내시거나 혹은 서술형으로 쓰기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실은 외고가 아닌 이상, 일반고인 이상 한자 쓰기 주관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이 한자를 정확하게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는지, 발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한자 어휘를 잘 암기했는지 박자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시험에 잘 내시기도 해요. 따라서 이 한자들은 여러분들이 외운다라는 부담감 없이 연습장에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겠다. 아, 이 그림은 여행이란 단어구나. 뭐 공부라는 단어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씩만 인식해 놓으셔도 여러분들이 히라가나 발음으로 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가타카나인데요. 히라가나와는 다르게 가타카나는 비슷한 글자들이 너무 많죠. 따라서 가타카나를 50음도로 아이우에오, 카케쿠케코 이렇게 외우는 거는 너무나도 질리고 재미없는 그런 학습이 됩니다. 따라서 가타카나는 늘 항상 단어 단위로 쓰기, 뭐 라멘, 케이키 이렇게 장음이 있는 단어들을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외워가시면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자, 어휘 암기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의 교과 단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하나의 교과서당 이렇게 1과부터 보통 8과, 9과 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반부, 즉 1학기 때는 1과부터 한 4과, 5과 정도까지 내용은요, 보통 문자 어휘, 그 다음에 형용사, 진도가 조금 빠른 학교는 동사 같은 경우도 살짝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법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바로 형용사, 동사라는 품사, 즉 서술어가 나오면서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느껴보셨나요? 문법은 오히려 아주 규칙적이고 단기간에 정리가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문법을 정리하기 위한 재료, 즉 단어가 암기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그 문법조차도 쳐다보기 싫어지거든요. 따라서 2학기 때 볼까요? 동사가 좀더 심화돼서 나옵니다. 추측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고 조건, 가정, 뭐 사역, 수동까지 공부하는 학교도 있을 텐데요. 모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사를 바탕으로 하고 맨 끝에 있는 어미 활용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명사, 동사, 몇몇의 조사 정도의 암기만 가지고 계시다면 자, 후반부는 즉 2학기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내용은 주로
정리가 단기간에 될수 있는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 내내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에 밤을 새고 또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지치고 이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방학 동안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어휘 암기 하루에 5개씩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아주 성공적인 2학기를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내신 강의가 있죠. 달학원 교과서도 있고요. 미래행 교과서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원의 흐름은 그 외에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든지 모두 교육과정에 의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방학 동안 혼자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 저의 내신 강의 같이 보시면서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